기광 씨도 뭐 좀 하실 거예요? 광기 한번 가자. 예. 예능의 저 신화냐 해봐. 제가요? 아, 저는 예능의 신화 아니고요. 광기 씨 좀 하세요. 네, 뭐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인데 네. 저는 어떤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약간 생긴 느낌이나 외향적으로 풍겨지는 이미지가 좀 이렇게 귀염상이고 굉장히 귀엽죠. 굉장히 귀엽죠. 네, 뭐 이렇게 또 이제 저희 콘서트장에 와주신 팬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께서는 또 알거든요. 또 무대에서는 좀 어떻게 또 반전 매력이 있는지. 무대에서 또 좀 약간 탈의 좀 많이 하시기로 좀 유명하시잖아요. 그랬죠. 아, 지금은 좀 많아. 아, 지금은 자제 중입니다. 아, 왜요? 그 당시에는 몸이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도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 혼자 보기엔 아까운 그런 그런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 난 내가 보기도 꿀보기 싫어가지고 옷을 입는데 아니 우리들 옷을 진짜 금방 금방 입어 너무 놀라가지고 뭐 뒤집어 써야지 네, 아, 근데 나 혼자 보기도 좀 아깝다 이거는 네, 정말 열심히 진짜 만들었어서 어린 나이 때 좀 철없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더 무대 위에서 좀 약간 벗는 퍼포먼스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좀 약간 기획사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네. 한동안 좀 자제령을 좀 내렸었다고 예, 예, 그만 벗어라 그렇죠 너무 벗어가지고 네. 저 때문에 뭐 예, S사의 인기가요 예.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어부기광이라는 별명이 붙을 좀 어부기광 어부기광 네, 네. 어부예요 왜냐면 그 안에 약간 그 멜빵 같은 이렇게 긴 옷에다가 위에 일할 때 입는 거예요. 네, 네, 위에 이제 이런 셔츠를 입었었어요. 근데요? 근데 안에는 이너를 안 입고 네. 이 셔츠를 춤을 추면서 탈의를 했는데 멜빵만 이렇게 있었던 거죠. 어부네 어부. 네, 그래서 정말로 심지어 춤을 격하게 추다 보니까 멜빵의 한쪽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밑으로 내려갔어요. 와. 방송이 나간 다음부터. 네. 두 개의 포인트가 다 나오면 안 된다. 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만 나오면 좀 주제가 완 포인트만 나와야 돼요. 적어도 완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 기광 씨가 네. 네. 광기. 네. 외모가 무려. 야, 이거 진짜입니까? 2016년 홍콩 패션지에서 아시아 전체 미남 순위를 조사를 했는데 네네. 거기서 이기광 씨가 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미남 1위. 3위가 엑소 천열. 4위가 대마스터 왕대륙. 왕대륙 씨가 4위예요. 9위가 이동욱. 네? 19위가 박보검. 이동욱 박보검 씨가 19위예요? 그냥 갑분이 들여받고 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밑에 있게 됐습니다. 아 진짜? 이게 자랑스럽다. 제가 아니요, 아 저도 참 자랑스러워요. 저 스스로 되게 자랑스러운데. 얼마나 기분 좋겠어. 네, 되게 기분 좋은 차트 1위였어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왜냐면 정말 기라성 같은 정말 후배님 선배님들이 많으신데 거기서 외모로서 이렇게 1등을 내가 저기 사실 언급된 분들만으로도 사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분들 사이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얼굴인가? 어떻습니까? 김성수 씨가 보시기에도 1위 할 만하잖아요. 아니 아까 그 후보들이 쟁쟁하잖아요. 네, 쟁쟁한데 되게 이렇게 예쁘고 고운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기광 씨 얼굴에는 좀 남성다움이 또 있어. 그래요. 그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로 외국에서도 좀 이렇게 좀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피부 관리 잘해야겠다. 아시아 얼굴인데. 아니 사실 그 저 김성수 씨 하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요즘 최근에는 이제 좀 걸그룹을 굉장히 또 좀 예 그런 얘기 뭐 기사 되게 많이 났었잖아요. 났었죠. 났는데 네. 이제 그것도 사실은 뭐 제가 잘 몰라서 뭐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좀 얘기해 달라고 해서 이제 거의 보기를 주다시피 하셨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분에 가깝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많이 좀 와전이 됐죠. 기사와 이렇게 재생산되면서 그분이랑 제가 24살 차이더라고요. 누구예요, 근데? 누구? 아니 기사에는 많이 나오는데 손나은 씨인데. 그러니까. 손나은 씨인데. 그래갖고 뭐 이제 라디오 프로에 이제 나가서 최하정 씨가 네. 그러면 혹시 연상도 괜찮냐 물어보셔서 저는 뭐 나이 차이는 뭐 연상이라도 저랑 뭐 필이 맞으면 괜찮다 오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뒤 얘기는 다 빼고 이제 기사에는 김승수 이상형 손나온 24살 차이 나이 차이 상관없어 이것만 이제 나온 거예요 기사에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아 그랬구나 며칠 전에도 뭔가 하나 이제 그 방송에서 한 4분간 뭐 제 얘기를 조금 해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요새는 그 기사로 인해서 변태라는 별명을 얻으셨는데 그 별명도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끝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변태라는 별명도 얻으셨는데 그 별명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끝나더라고요. 아, 그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네. 얘기를 정확하게 좀 하는 거예요. 오늘 방송 이후에도 이제 해투, 김승수, 변태란 별명 얻어. 그리고 다들 아시는 이제 김현욱 씨가 아나운서신데 네. 그분이 마지막 멘트가 아, 그래서 장가를 못 가시네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딱 끝났어요. 아나운서한테 질투하는 말이 알겠습니다. 네, 딱 끝나서. 그게 아닌데 이런 좀 생각을 좀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좀 약간의 좀 오해가 이게 좀 있었군요. 네. 아니 뭐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이상형을 제대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번 좀 혼란 뭐 이런 걸 다 지우려면 어떤 여성분을 원하시는지. 아니 근데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그냥 좀 차분한 성격의 여자분이면은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실례지만 요즘 그렇게도 또 눈에 들어오는 걸그룹이 있으시다 보니. 저 또 다른 이슈가 아니,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손 접어서 속도가 들어온 거 지금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실례지만 변태가 정리가 됐어요. 실례지만 제 역할이라는 게 있고.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오 승수님께서는 차분한 성격의 여성분을 이상형으로 생각하시고. 아 이게 또 뭡니까. 최근에 새롭게 눈에 들어온 걸그룹은 어떤 분이고. 누구죠. 아니 근데 뭐 저 제가 이제 드라마를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있어서 이제 그 예능 프로들 좀 몇 개 좀 네. 했어요. 했는데 우연치 않게 그 전현무 씨도 아시지만 지수 씨랑 또 같이 아 블랙핑크에 네네네 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 굉장히 예쁘게 생긴 친구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다가 네. 그 블랙핑크의 지수 씨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저한테도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굉장히 예쁘게 생겼다. 그때 혹시 수미 씨도 나온 거 보고 네네네. 좋아하게 된 거예요? 아니 뭐 좋아. 이거는 나중에 사랑이라고. 수미 씨는 좋아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 좋아하게 됐냐고. 아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요소들이 또 충분히 편집 가능한 또 얘기라서 또 걱정이 좀. 아니 근데 저희가 분명히 이제 마무리를 해서 잘 이게 좀 아 그런. 오해가 있었구나 하고 지금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본인이 또 여기다 그 좀 그 기름을 끼얹으시니까 김현욱 씨 방법을 써야죠. 잘 알겠습니다. 손나 더 어려졌어요. 팬으로서 이제 블랙핑크를 만난다 보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공개곤 아, 외로움에 사무쳐서 되게 좀 공개 보는 좀 죄송한데요. 토크에 다른 분들도 그렇고 좀 허점이 되게 많아요. 공개 보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공개 보는 또 왜 그렇게 이해가 가네? 드라마 끝나고 나서 이제 네. 사무실에서 기자분들하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좀 인터뷰를 하게 됐었어요. 인터뷰하게 됐는데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항상 물어보시는 게 연애, 결혼 꼭 물어보시잖아요. 방법도 없고 나이가 먹을수록 더 난감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기자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니 공개고문이라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도 그냥 농담 삼아서 아니 공개고문 한다고 제가 뭐 어디서 무슨 뭐 면접을 볼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개인 SNS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메일도 있고 뭐 그런 방법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이요? 뭐 저 사실 공개된 이메일이 있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세요 그럼 공개 이메일을 갖다가 기사에다가 이제 넣으신 거예요. 아, 기사 안에다가. 기사 안에다가 공개 이메일까지 이제 딱. 근데 가 보니까 본인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좀 마무리될 일인데 본인이 일을 자꾸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 아니, 근데 그러고 난데 요새는 기사가 거의 실시간이잖아요. 바로. 바로죠. 그래서 그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2, 3분 만에 정말로 스마트폰으로 메일 계속 오기 시작해요. 메일 계속 오기 시작해요. 좀 깜짝 놀고 처음 이렇게 봤는데 진짜 공개 본 메일이 계속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마음에 드신 분 없었어요? 그 중에 좀 괜찮은 분 계시지 않았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어서 한 10통 정도는 보면서 야 이렇게 왔어 막 이랬는데 갑자기 순간 생각 드는 게 이거를 보고 아무 대답도 안 해드리면은 굉장히 좀 이상한 꼴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그렇죠. 이런 게 표시가 되거든요. 공개 보는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지. 갑자기 덜컥 겁이 나서 한 달 반 동안 전혀 열어보지 못했어요. 전혀 열어보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 한 달 반 후에 보니까 한 800통 정도가 왔었어요. 한 달 반에. 많이 왔네요. 아 그냥 두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될 거다 싶어갖고 제가 정말 만 하루 꼬박 해서 그걸 다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 메일을 보냈어요. 800통을 다? 800통? 네. 와. 그중에 이제 한 100통씩은 잘라서 이제 분류별로 좀 해서 이제 제가 답메일을 따로따로 해요.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죠? 그 안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봐요. 뭐. 지금도 일을 크게 만들잖아. 그냥 보냈다고 되잖아. 보냈다고 되지. 또 그걸 분류를 했다. 그러니까 또
보세요. 아니 어떻게 보면 마션 기준이죠.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시냐는 얘기예요. 이게 내용을 내용을 보고 제 뭐 선호도를 따면 이렇게 분류를 한 게 아니라 그 중에는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 격려차 보내주신 분들도 있어요. 격려하신 분들을 따로 이렇게 좀 감사하다. 그 다음에는 진짜 진지한 것들도 많았죠. 진지한 것들 뭐 진짜 자기 소개서 같은 정말. 학교 경력, 직업, 어머. 재산 내역까지 보내주신 분도 있었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진지한데 재미있던 게 예. 오빠 혹시 친구 같은 장모님은 싫으세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이제 저하고 동갑이라는 거죠. 네, 동갑이래서 친구 같은 장모님, 네, 친구 같은 장모님 부담스러우세요? 뭐 이렇게 보면 나이 차이가 나이가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게 와서 되게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경험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게 모두가 꼭 그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네요. 걸그룹 이야기도 있고. 오늘 새로운 이슈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